오늘은 우리가 몇 가지 평생의 복이 뭐냐, 평생의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평생의 성전에 거하게 해달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첫째 하나님 나 평생의 성전에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클라이막스거든요. 그게 최고 중요한 순간인데 떠나는 그날까지 성전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예, 저도 이사를 한 열몇 번 했는데 많은 곳을 다녔는데 항상 성전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군부대도 그것을 옮기면서 항상 성전, 학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항상 성전. 예, 내가 미사리 목회할 때나 서울 있을 때나 지방에 있을 때나 항상 성전, 해외 갈 때도 항상 성전, 성전 중심. 다니엘도 성전 중심. 예수님도 성전 중심. 할렐루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뿌리내리 성전 마당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아.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 사탄이 돌을 던져봐요. 제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사탄이 만 가지로 유혹하는, 성전 밖으로 유혹하는, 성전 중심에서요. 성전을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아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한번 잡으면 안 놓쳐요. 직업을 잡으면 안 놓쳐요. 기도하면 안 놓쳐요. 꽉 잡아요. 교회도 딱 한번 주면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안 놓쳐요. 사람을 사귀어도 그 사람이 배반하기 전에는 안 놓쳐요. 끝까지 가. 평생 가요. 그리고 지가 놓치고 떠나는 데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도 배반하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배반하면 잘 가라고. 그래서 배반하는 분을 섭섭해하지 않아요. 잘 가. 그래, 꼭 기회를 줘요. 배반하지. 그 책임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과 헤어질 때 장로님이 내가 나가는 게 참 좋다는 거. 아, 그래도 저 혹시 나중에 나 있는데 혹시 원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문서로 써달라고. 그럼 내가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아는데 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내가 나가도 장로님 참 좋겠어요? 아, 그럼요. 참 고맙네요. 앞으로 뭔 일이 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셋이 앉아서 사인하자고. 내가 나가도 진짜 좋으냐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인데 말하지 않겠죠?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사인다. 장로님 복 받으세요. 복 받으. 그래서 여기 나와서 개척을 하고. 저는 누구가 버려도 섭섭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기회는 줘요. 나를 떠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10년을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 그분이 나를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도 놓치는 일, 명성교회를 시작해서 놓치지 않아. 목회를 시작하고 금년이 60년이 놓치지 않아.
절대로 기도를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았어요. 영생 붙잡고 교회 직분을 한번 받으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면 버리질 않아요. 그걸 꼭 갖고 있는 가방 하나라도 주시면 그걸 버리지를 않아요.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아직 갖고 있어요. 놓치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 주신 책도 다 갖고 있어요. 한 2만 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는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수많은 자료를 다 보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가 많은 거예요. 하나도 사진 하나도 놓지. 아이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다 갖고 있어요. 이사 가느라고 한번 사진 한 몇천 통을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없어져. 집사람이 내인데 집사람은 편지를 잘 써요. 남자 마음을 이렇게 잘 움직여. 그래서 그 편지 한 걸 다 갖고 있어. 그대로 갖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버리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이 땅 주신 걸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이 명성교회 땅을 375평을 처음 사가지고 일주일 지났는데 배를 더 주겠대. 하나님이 주신 걸 팔아먹으면 안 돼. 딱 갖고 있어요. 더 돈 버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온갖 보화가 있는데 그걸 누가 돈 더 준다고 팔면 앞으로 은사도 다 팔아먹을 사람. 자기 유익 때문에 다 팔아먹을 사람이니까 절대로 팔면 안 돼.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팔아먹으면 안 돼. 평생 갖고 있어야 돼. 평생. 다윗도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간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 기도도 평생 기도해야 돼. 따라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다 내가 얻는 거예요. 다 내게로 돌아오니 하늘 양식이 내게 많아져. 기도가 쉬면 안 돼. 기도가 머물지 않다. 기도는 호흡이, 호흡이 머물면 안 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고 잘 때면 잘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해서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기도하고 다 기도 제목이. 자녀가 잘 때면 이 기도해야 되겠다. 못 되면 못 돼서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 늘 깨어서 기도. 평생의 찬양, 예배. 평생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지. 평생에 하나님 찬송.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려서 찬송 많이 군에 가니까 입대하는데 훈련소에서 마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는데 나보고 노래를 하러 한 열몇 명이 갔는데 다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유행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영화 배우들 이름도 다 알고 연예인 이름 다 알고 아니, 노래들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찬송 많이 부르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노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밤이라는 우리 그 선바위, 바위가 서 있어요. 그 노래를 친구들이 그 밑을 매일 지나면서 그 노래를 기억이 나가지고 지어가지고 불렀어요. 노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지어 불렀더니 듣는 다 젊은 사람들 20대니까 세상에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작곡을 잘해요. 금방금방 하는데 딴선 바위 영양터에 내가 넘던 길이구나 나는 가네 구름 끝에 홀로 서가네. 야, 부르지 마라, 그래. 뭐, 노래, 뭐, 딴선바이 영자. 아니, 노래를 잊어버렸어. 여러분이 찬송하면 다 노래가 가버려. 노래 가버려. 믿으시면 아멘.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 어제 내가 그 선바이를 앞을 지나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이 선바위를 보고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는 거야. 우리는 찬송만 평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늘 찬송하고 딱 치솔하면 찬송이 나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그러고 찬송이 나와야 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평생 기도. 안나와 시몬이 평생 기도. 평생에 주의 종과 같이 잘 지내야 돼.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말씀 전해주고 축복, 은혜의 통로야, 그게. 말씀의 통로야. 하나님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안 주셨어요. 주의 종에게는 신령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종에게는 하나님 축복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축도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 한 교회 한 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시험 들면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미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잡초가 막 나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 모든 일이 원망 불평이 막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 들렸고 성가대도 들어가고 남성교회도 들어가는데 주의 종과는 거리를 둡니다. 오히려 그건 아주 옳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그런, 이단도 그런 분이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목사님과 거리를 두요양 때는 교회의 주의 종과 늘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의 종,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전해.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제일 먼저. 대통령 되신 분도 발표를 하고 내가 이래 거기서 발표하는 걸 방송에 이래 봤는데 바로 내인데 고맙다는 전화고 주의 종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내가 몇 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야 어떻게 저래 바쁘신데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냐. 아 내가 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과 평생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부모님과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부모님은 평생 잘 가야 돼. 아멘. 그리고 이 복은 땅에서는 부모, 하늘에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데 두 개가 다 흔들리면 영육의 복을 못 받아. 부모님은 끝까지 잘 섬겨야 돼. 그 복이야, 복. 복덩어리가 집에 계시는데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을 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전화도 자주 하고 부모님에게는 전화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야. 인사하는 게 제일 큰 효도야.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 그 복 받는 거니까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예. 잘 되게 돼 있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오래 산다 그래서 오래. 부모에게 잘하는 분은 오래오래. 할렐루야. 내가 여러 목사님들 이래 만나보면 아 역시 부모에게 잘하는 분이 오래 산. 강건하게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저의 어제도 이제 대구에서 집회하고 안동을 거쳐서 오는데 집안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를 집에 모시는데 둘 네 분이 이 고등학교 교장 하신 분이 아버지가 몇 년 사시느냐 108세를 사신 얼마나 몸도 비대한데 늘 둘 부부가 목욕을 해드리고 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둘 네 분이 90세인데 둘 네 분이 아직 건강하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야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 기쁘게 섬겨야지. 그것도 힘들어. 그러고 짜증내면 안 돼. 간호원도 얼마나 힘드는데 남의 환자도 매일 주사 놓고 피 닦아내고 그거 다 침대 갈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 부모님 돌보는 거야 얼마나 쉬워. 이 환자들 매일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하는데 아, 내 부모 기저귀 가는 거야 좋게 생각해야지. 아멘도 안 하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마지막이 좀 힘드실 것 같다 곧 가실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집에다가 사람을 모셔놓고 몇 사람 봉사하는 분을 이래 모셔놓고 집에서 잘 가시도록 해야 돼.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 마지막까지 병원에 저 요양원에 두고 얼마나 나이 많으면 외로운데 외로움이 노인의 가장 큰 아픔은 외로움이에요.
가서 자주 가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예,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예? 우리 교인들은 좀 이 좋은 걸 배우기를 바래. 나가서 유명하면 뭔 소리. 자기 아내가 이래 몸이 아프면 간호를 남편이 지극정성해도 회사 나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부인 정성을 잘하라. 내가 이 총리하신 분을 몇 번 아는데 부인이 편찮으시니까 모든 간호를 자기가 맡는 거예요. 아, 남편 같이 간호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동안 잘 얻어먹고 아내 사랑을 많이 받고 도와주셨으면 지극정성으로 도와야지. 저도 만약에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 많이 안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다 버릴 것 같아. 설교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집사람만 도와줄 것 같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설교를 할 때는 집사람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제 아니 당연히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몸이 아프면 간호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딱 그분에게 필요한 일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요사이 집사람의 운전기사 하지요. 한의사 합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늘 침 놔주고 늘 또 기도해 주지요. 심부름 해 주지요. 운전해 주지요. 비서해 주지. 예? 또 안마사로 취직했어요. 늘 또 다리 만져도. 그 나이 많아가지고 그래야지. 젊을 때 그런 건 소용없어요. 나이 많으면 딱 옆에서 도와줘요. 부모님을 특별히, 부인은 안 그래도 되지만은 부모님은 반드시 그래요. 오늘부터 교회 생활에 평생 할 일 뭐냐? 평생 기도해야 돼. 따라하세요. 평생 기도. 그 다음 평생 성전 사랑. 성전 사랑. 성전 좀. 직분을 평생 갖는 거예요. 그 은퇴가 얼마나 불행한데. 평생 직분을 가지면 그 직분이 힘이 되는 거예요. 평생 직분을 떠나죠. 내 기도의 자리 꼭 지키고 봉사의 자리 꼭 지키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평생 찬양, 평생의 예배. 네, 평생 예배 중심. 평생 주의 종과 시험 들면 안 좋은 일. 아유, 목사님 참 감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 받았습니다. 늘 알리고. 예? 기뻐할 분은 주의 종밖에 없어요. 친구들한테 하면 다 시기 질투해. 예, 진급했다. 질투한다니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땅 샀다, 집 샀다, 친구들 데려다가 하지 말아요. 좋아하지 않아. 얘 이 자식 뭘 나쁜 짓 해가지고 웬 집이 이렇게 좋으냐. 이번에 300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갔다 오는 그분이 내게 그래요. 목사님, 그 새끼 어디서 해먹었는지. 그럼 그 초청한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좋아 안 하지. 그런데 다 뭐 친구들 부른다니까요. 그 부르는 게 그게 아니야. 좋은 집 지어놓고 예배 드려야지. 공장 지어놓고 친구들 부르는 게 아니야.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모든 일에 평생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잡은 건 놓치면 안 돼.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놓치면 안 돼. 그냥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쌓을 곳이 없어. 복을 너무 많이 줘. 쌓을 곳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흔들리고 그래요? 딱 평생에 딱 한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물론 또 금방 잊어버리겠죠. 평생이라 그랬는데 뭔 평생인지, 평생이냐 뭔 평생이냐, 평생 밥 먹으라 그랬나. 그래도 이 깨닫는 분은 또 깨닫는다. 다 따라하십시다. 평생, 평생 성전 사랑, 성전 사랑. 평생 기도, 평생 찬양, 평생 예배, 평생 주의 종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